시작하겠습니다. Black. Crack. Crack. 뭔 뜻인지 얘기해줘야죠. 딱 뭔가 부딪힌 소리가 들린 겁니다. 시작부터 됐습니까? 권성모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무슨 뜻이겠어요? 한 명의 선수가 그 공을 쳤다. 오케이, 뭐 쳤다? 쳤다면 과거의 느낌이니까 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보고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죠. 선수가 친다. 그 다음 the ba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Hits the ball. 자, 이거 누가다 문장을 만드는 거랍니다. 문장을 만드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뭐뭐뭐가 있었다. 비동사 am, is, are 사용하는 방법. 네. 그 다음 두 번째 뭐? 누가 다라며 누가 다. 네. 그래서 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를 사용하는데 그때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는 경우 더즈가 들어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즘 배우고 있는 과거형이 뭐? 디드가 들어와 있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양념시 플러스 하다시의 원래 형태. 원래 형태를 원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념시 will 뒤에 하다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양념,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 can,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진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을 가진 may. 이외에도 여러가지 양념시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럼 지금 a player hits the ball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뭐에 해당됩니까?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그 다음에 am, is의 과거형인 was, are의 과거형인 wer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보이죠?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is가 있어, am이 있어, are가 있어, was가 있어, were가 있어. 무슨 비동사입니까 이 문장이? 하다시잖아요. 하다시. 힛의 뜻이 뭐야? 누가 선수가 뭐한다 친다. 선수가 공을 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다시인데 이게 누가 다를 만들고 있잖아. 그 힛의 뜻이 뭐예요? 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잖아. 그럼 두 번째 문장이네요. 종류 중에. 근데 힛인 분명히 힛이 치다인데 얘는 왜 힛이 아니고 왜 히츠예요? 더즈가 들어있는 이유가 있죠. 어떤 경우에 더즈가 숨어있다 그랬어요? A player. 여러 명입니까? 만약에 이 선수가 남자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를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He가 치는 거죠. 어떤 남자가 공을 치잖아. 만약에 뭐 선수가 여자일 수도 있겠지. she일 수도 있겠지. 남자가 선수가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 선수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면 he나 she나 또는 it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에 뭐 숨어있다? does 숨어있다 했잖아. does가 do나 does나 did가 숨어있다는 얘기를 왜 계속 선생님이 가르쳐줍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he? 여기에 does가 1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does가 나오죠. 그럼 does 다음에 뭐가 보여?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선수가 무엇을 치니? 라고 묻는 말은. 됐습니까? 네. 뭐라고요? What does a player hit? 이게 무슨 뜻이라고? 무엇을 그 선수가 치니?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했더니 what에 대한 대한 뭐 치니? 했더니 공 친다 이러고 네.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at does a player hit?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대답이 A player hits the ball. 됐습니까? 네. 한 가지 더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얘를 보고 주어라 합니다. 문장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가라는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뒤에는 영어에서는 하다가 온다 했죠. 이 하다를 만드는 방법이 이거 쓰는 경우, 얘가 숨어 있는 거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뭐를 섞어서 쓰는 경우, 양념을 섞어서, 조동사를 섞어서 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자, 이 대답 듣고 싶을 땐 얘가 what이 되면서 앞으로 가면서 여기 does를 끌고 나가죠. 그래서 what does a player hit 이렇게 됐었어.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지금 어떤 말을 만들어 보란 얘기냐면, 누가 치니 그 공을, 누가 공 치냐는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야. 주어가 궁금한 문장이라 해요.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 있는 녀석이 앞으로 안 갑니다. 그냥 누가 치니 그 공을 이렇게 묻는 말 만들면 돼.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안 나가.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 이거 지금 이게 궁금할 땐 순서가 뭔가 바뀌고 있잖아. 그걸 어순이 바뀐다고 해요. 단어를 놓는 순서. 여기에 있는 주어가 아닌 곳, 아니고 딴 게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뀝니다. 근데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공친이는 뭐라고요? Who hit the ball?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쓰기 다섯 번 숙제를 요 뒤에다가 좀 해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채연이 필기를, 선생님 유튜브 보고 필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필기를 하나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다 채연이가 다 아는 거라서 안 써두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중에 채연이가 몰랐던 거 알려주는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 거야? 그럼 선생님 물어봐도 되겠네? 그 프린트 줘봐. 내가 선생님이 좀 물어볼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다음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의 배트가 떨어진다. 그 땅. 그렇죠. 빵망이가 땅으로 떨어진다. 공 치고 나서 배트 던지죠.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 bat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이 문장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이 문장의 종류가 뭐냐고요? 계속해서 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문장을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문장을 만드는 방법, 문장의 세 가지 종류, 같은 종류. 이 세 가지 종류 문장 중에서 뭡니까 이 문장은? 이 문장의 뜻이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라며. 그럼 그 표현을 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 뭐뭐뭐 세 가지.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이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양념시는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도 몰라요? can. 뭐뭐 해야만 한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여기 있고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뒤에 양념시 뒤에 무슨 시? 하다 시의 원래 형태. 이런 세 가지. 이건 뭐 이 중에 뭐 will이 있어, can이 있어, should가 있어, may가 있어. 1번 비동사? 비동사 am, is, are, was, were 중에 뭐 있어요? 이게 누가 다잖아. 네.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비동사라고? 도대체 여기에 얘가 있냐, 얘가 있냐, 얘가 있냐, 아니면 am, is의 과거형인 얘가 있냐, are의 과거형인 얘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비동사라고 이게? 하다시고 does가 들어있잖아. 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라며. 네. he, she, it 뒤에 하다시는 하다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과거형이 아닌 이상에는 현재일 때는 does가 들어있네 여기에.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게 땅으로, 땅바닥으로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그래, 어디로 떨어지냐고 물으면 되겠지. 지금 네. 무슨 문장을 만들어 보란 말이야? Where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겠냐 이거 해보자는 거죠. 일단 저거부터 해, 단어 숙제부터 해. 채연아,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라는 묻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re does a bat fall?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가 뭐라고요? Where does a bat fall? 됐습니까? 네.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언제 또 물어보죠? 톱 문장 할 때 또 물어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라고 묻는 말이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Where does a bat fall? Where does a bat fall? 했더니 대답이?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It. 지금 이 말에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이걸 만들어 보단 말이죠. 무엇이 땅으로 떨어지니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겠냐? 그래서 to the ground. 어, 그래서 뭔가 튀어나와서 순서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왜 안 바뀌었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하다시의 주인, 주어라고 한다.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라고 묻는 말은 뭐라고? What falls to the groun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그 관중들은 환호한다. 관중들이 환호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e crowd 안만 길어봤자 they이다. 그러면 cheer의 뜻은 환호하다. 무슨 시? 하다시죠. 그러면 지금 이건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누가 the crowd가 뭐 한다? cheers 한다.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이거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종류 방법 중에서 뭐예요? 3번? 오케이, 양념씨. 양념씨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에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에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에 May 뒤에 무슨 시? 하다시의 원래 모습. 갈 것이다. Will go. 될 것이다. Will be. 될 수 있다. Can be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양념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여기 will이 있어, can이 있어, should가 있어, may가 있어. 하다시잖아. Cheer가 네가 분명히 환호하다라며. 그래서 누가 the crowd가 뭐 한다? Cheers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양념식이고 무슨 뭐 뭔 소리야. 윌이 있어, 캔이 있어, 슈드가 있어, 메이가 있어.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이거 그러면 하다시면 두 아니면 더즈 아니면 디드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치어가 아니고 치얼스지? 치얼 속에 지금 뭐가 들어? 치어가 환호하더라며, 하다시라며. 그러면 두 아니면 더즈 아니면 디드가 들어있겠네 문장에 쓸 때. 그럼 지금 뭐가 들어있어 지금? 그 말은 얘가 데이가 아니란 얘기지. 뜻은 그
관중들처럼 여럿으로 보이지만 여럿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단 말이야. 테두리 몇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환호한다 라는 뜻으로써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숨어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환호하니? 라는 말 만들어 보란 말이죠.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네. 어? 누가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래.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 Sure. 어순이 밖에 안 벗겨. 뭔가 튀어나와. 더즈 디드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순이 바뀌는 거라 했잖아. 어, 지금 수업 중인데? 어? 뭐가 튀어나오면 어순이 바뀐다. 그래서 안 바뀌잖아.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다네. 에이? 아, 이상하네. 똑같은 거 계속 가르쳐 줘야 되네. 누가 환호하니? 누가 환호하니? 누가 환호하니? 영어로 누가 환호하니? Who cheers?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The crowd cheers. The crowd는 관중들이라서 여러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더즈가 숨어 있다고요.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뭔 소리일까요? 나는 제가 달려가서 잡습니다. 그 방망이를. 그렇죠. 자, 여기는 I가 생략된 거예요. 네. I run and I pick up the bat. 자기가 하는 두 가지 행동이죠. 내가 뛰기도 하고 그리고 방망이를 집기도 한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없다 치고. 네.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너는 무엇을 픽업하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What? Pick up? 예, 그래서 여기에 이게 누가 다죠? 네. 그렇죠?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야?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픽업의 뜻이 뭐예요? 픽업의 뜻이? 잡다? 집어 올리다, 잡다. 네. 그럼 무슨 씨야? 하다 씨네. 어? 그럼 누가 나를 I 픽업 이렇게 만들었어.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이 속에 이게 집다라는 하다 씨면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뭐라고 묻겠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pick up? 그럴 거 아니야. 알겠어? What do you pick up은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집어 올리니? 넌 무엇을 집어 올리니? What do you pick up? 했더니 I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이 전체가 다 궁금해. 나는 달려가서 방망이를 짚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다 궁금하면 아마 이렇게 묻겠죠.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난 달려가서 방망이를 짚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한 누가 다를 이렇게 항상 붙여 있어야 돼. 그럼 너는 한이를 너보고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 거야 아마. 그러면 너는 한다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네가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거기 하지 말고 이쪽에 앉아라. 이쪽에 그쪽에 이쪽 세 자리 중에 하나. 너는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You do. 알겠습니까? 두의 뜻이 뭐예요?
하다니까 유두는 네가 한다야. 그러면 네가 한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는 하니 네가 하니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저 그냥 무기할게요. 거기? 알았어. 그러면 네가 한다가 유두면 너는 하니는 뭘까요? 이 안에 무슨 뭐 있어? 이게 하다니까 이 안에 모습 뭐 있겠어. 자, you do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하다시. 하다시네. 그럼 이 안에 모습 뭐 있겠어. 그래서 너 하니 이 속에 두가 지금 안 보이지만 두가 두 개 있단 말이야. 근데 물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와서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그럼 넌 뭐하니 란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What do you do? 됐습니까? 넌 뭐하니? What do you do? 그랬더니 난 달려가서 방망이를 짚습니다. 돼요.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잠깐만. 야, 일단 읽으세요.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자, 일단 다섯 번 다 했어? 들린 거? 두부터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I'm a bad boy.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At baseball games.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저는 배트보이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그렇죠. 나는 야구 경기에서 배트보이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a bad bo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 무엇이니겠죠. 누구냐고 물으면 보통 사람의 이름, 내 이름 뭐야 그러죠. 그럼 뭐하는 사람이니 무엇이니 라고 묻겠죠. 이건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자, 여기에 누가다가 보이네.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나는 배트보이다 라고 이렇게 놨잖아. 나는 저 배트보이입니다. 그 다음에 at baseball gam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누가다네. 누가다. 두 번째 무슨 시? 하다시죠. 그쵸? 뭔 소리 하냐. 그래 비동사잖아. 이게 I, you도 구분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팡에 올라가는 친구가. 항상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am I? 너는 무엇이니까 what 얘가 you로 바뀌겠지. 네. 그러면 What are you? 그래 What are you? 너 뭐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어디에서?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그래서 야구 시합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넌 뭐 하는 사람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네. 그래서 이번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그래서 are you? 라고 물으면 된다. Do you가 아니고.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뭔 소리예요?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being a bad boy의 뜻이 뭐고? 배트보이가 되는 것.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 그것은 힘든 일이다 이 말이죠. 네. 어떤 뭐뭐 하다가 하는 것 때문에 항상 한번 길어봤자. 거기에 가는 거 그거. 배트보이 네. 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뒤에는 당연히 비동사 중에서는 it is. 그래서 그것은 힘든 일이다. It is hard work. 배트보이 되는 건 힘든 일이다. 배트보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Be a bad boy. 그니까 그 다음에 be a bad boy는 무슨 뜻이야? be a bad boy. 배트보이가 그러면 being a bad boy는 사실은 몇 가지 뜻일 수 있었지? 두 가지. 뭐 중에 뭐하고 뭐? 배트보이가 되는 것, 배트보이가 되는 것
in. 뭐래? 그래. 둘 중에 여기선 당연히 뭐가 어울린다? 되는 것. 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It is Pet boy가 되는 건 힘든 일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란 말이야? 무엇이 힘든 일이니?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 무엇이 힘든 일이니? What is hard work? 그렇지. 지금 뭐가 궁금했어? 문장에 하다시 앞에 있는 주어가 궁금하니까 그대로 얘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얘랑 어울리는 건 what. 그래서 뭐가 힘든 일이니?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주어가 궁금하니까 안 바뀌었잖아. 계속해서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Monday.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Up 40 stairs. 오케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월요일. 나는 무거운 박스를 들어야 했다. 40계단들 위로. 들어야 했다? 들었다. carry의 뜻이 뭐예요? 옮기다. 근데 왜 뭐 이상한 뜻으로 합니까? 나는 옮겨. 됐습니까? 네. 월요일날 내가 옮겼대. 뭘 옮겼는데? 헤비 박스를 어디로 옮겼는데? Up 40 stairs로 40계단 위로 무거운 상자들을 월요일날 옮겼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잠깐 쉬라 그러고요.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헤비 박스? 무거운 상자들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무거운 상자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야? 무엇? 그래. 그렇게 했는데 알 때도 됐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니, 이게 궁금하면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무거운 상자들을 옮겼대잖아. 네. 한국말 잘 안 돼? 그래서 너는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 너 어떻게 만든다? What does what does. 자, 너한테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내가 옛날에 얘기했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다? 기드가 들어갔어. 뭐 속에? 캐리 속에 기드. 그래서 무슨 형태라고 한다? 아버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너는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만들고 있다잉?" 네. 그래서 What did you your 여기에 did가 어디서 온 거야? did가 여기에 숨어 있다가 나 여기로 왔지? 네. 그치? 여기로 왔어. 그러면 I는 you로 바꿨어.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지금? 디드가 빠져나간 캐리드가 있지. 디드가 빠져나가면 캐리드는 어떻게 바뀔까? 그래! 뭘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Up 40 stairs.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냐고 만드는 거. 아따 힘들다.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 같지 않냐? 네.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What did you stairs.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가 뭐라고요?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이번에는 얘 계속 쉬라 그러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이런 뜻이야. 그럼 이게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떻게야, 왜야? 어떻게? 이거 아니야? 어?
어디로 옮겼니? 40개다 어디로 옮겨놨어? 40개다 위로 옮겨놨어요. 이게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옮겼어? Where 저러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겼니? 무엇을? 박시즈를 어?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가 뭐라고요? What did you... 뭐래? 뭐래?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 뭐 계속해서 똑같지 않냐 뭔가? 네. 어? 알 때도 됐지 않아? 똑같은 걸 똑같이 계속 설명하는데? 그래서 너는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라는 질문은 뭐고?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오케이, 그 다음에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 라는 질문은 뭐다? Where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 라는 질문은 뭐다?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는 뭐다?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월요일이잖아, 그치?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래, 그럼 뭐라고 묻겠어? 똑같은 거 또 쓴대. 나머지 애들 쭉 다 쓰면 되겠네. 언제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니?는 뭐라고요?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40 stairs?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기 있던 게 튀어나왔죠? 네. 근데 이제 안 튀어나오는 거 할 거야.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건데? 월요일날 누가 무거운 상자들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라는 질문은 뭐다? Monday. What? 이게 누구 아니에요? 왜 보고 하십니까? Monday. Who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라고 물으면 월요일날 누가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는지 묻는 질문이 된다고요.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누가다를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 시 디드 두 번째 비동사 하다 시 두 더즈 디드 여기는 과거라서 디드 윌 캔 슈드 메이 양념 씨 중에서 두 번째 하다 시 디드 내라 했어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All the bases. 무슨 소리? 화요일. 나는 청소했었다. 모든 베이스들을. 이 뜻은 뭐예요, 이거? 단어 할 때 했는데. 헤드 투 단어 할 때 분명히 다뤘어요. 헤드 투가 무슨 뜻이라고 외웠고요. 무슨 뜻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거. 헤드 뜻이 뭡니까? 해야만 했었다. 도대체 해석에 얘 뜻이 왜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청소해야만 했었다. 헤드 투 뒤에 하다시 있으니까 청소하다니까 이렇게 합치면 누가 다 나는 청소해야만 했었다. 무엇을? 모든 베이스들을. 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잠깐 쉬라 그러고 뭐라고 묻겠어? 올더 타임 아닌데요? What?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이 안에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뭐랑 디드가 합쳐진 거냐고. 해브의 과거형이 헤드입니다. 그래서 해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만들어졌어. 어, 두 번째 하다시고 하다시도 두 더즈 디드 있는데 여기선 디드 다 가르쳐줬어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What you did have to create? 저럽니다. 얘가 did가 일로 오고 얘는 you로 바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가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넌 뭘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What did you have to clean? Have to clean. 근우야, 너 왜 시험지 안 내냐? 너는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오케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할 때마다 지금 계속 뭐가 모르고 있어. 다음번에 이거 똑같은 거 내가 지금 알려준 거 언제 또 물어봐? 통문장 할 때 또 물어보죠.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읽는 속도 좀 빠르게 해. 이게 뭡니까 6학년이. Wednesday.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뭔 소리 해요? 수요일.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웠다 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얘 잠깐 쉬라 그러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did you fill up? 오케이 그렇지. 이건 무슨 뜻이야? What did you fill up? 예, 무엇을 너는 채웠니? 너는 무엇을 채웠니? 다 똑같은 뜻이고 우리말은 말의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영어는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 참. 그러면 이번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게 문장의 주어입니까? 수요일이 채워 넣었습니까? 내가 채워 넣었지? When you filled up every... 얘는 왜 없습니까? 너는 언제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워 넣었니는 뭐라고요? When did you fill up every water bottle? 뭐라고? When did you fill up water 그렇게 천천히 할 필요가 있나? 뭐라고? When did you fill up every water bottle? 계속해서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I love my job.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But it is work, hard work. 뭔 소리고? 나는 사랑한다 나의 저의 일을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여기서 문장 끝났다 치고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You. 이게 누가 다지? 누가? 내가 뭐 한다? 러브 한다니까. 누가 다를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러브가 사랑하다니까. 그래서 몇 번째 방법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love?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기 있는 두가 하다시 두네. Do you love 하면 되겠네. 너는 무엇을 사랑하니? What do you love? 난 내 일을 사랑해. I love my job.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뭐 대신 왔어요? 그래,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 통문장 수업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프린트 받아 가셔야죠. 저 받아. 아, 받아 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다시 받으세요. 딱밤 맞고. 뭐 잃어버렸어?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